그래서 지금까지 쭉 성장을 해가지고 보고 있고, 지금 한 460명 정도의 인원이 특히 그 PELD 기술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ASM은 다른 회사랑 달리 그 PLD 기술만큼은 한국에서만 생산 판매를 하고 또 연구 개발도 합니다. 그게 특징적이고요. 세금으로 약 3만 1천 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거고요.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R&D는 2배, 생산 시설은 3배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원 수도 상당히 많이 현재 460명에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플라스마 증착 장비 기술은 한국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ASM이 국내 기업과 협업해서 국제적으로 상용화하는 성공 모델을 제시한 벤치마킹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체의 국산화율이 20% 수준 정도인데 ASM의 국산화율은 70%에 달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정말 기쁘고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의 65% 이상이 자리 잡고 있고 반도체 생산 부가가치의 83%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히 반도체의 중심, 허브, 단순히 대한민국의 허브가 아니라 세계적인 허브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또 지금 용인에서 SK하이닉스 지금 공장 조성 중에 있고 또 얼마 전에 삼성에서 300조 규모의 투자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반도체 생산 단지 또 인근의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판교 단지를 포함해서 있는 이 팹리스 기업들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반도체의 메카 클러스터로서 완성이 될 거라고 믿어. 앞으로 이제 설립 이후에 대한 기대 효과도 클 것 같아요. 예. ASM 화성 캠퍼스는 캠퍼스 중에 유일하게 연구 개발과 생산 시설을 모두 갖춘 그런 캠퍼스입니다. 2022년도 기준에 의하면은 460여 명의 임직원이 약 3,4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ASM과 함께하는 협력 업체의 80%가 우리 화성시 내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들로서 오늘 기공식을 계기로 우리 경기도 화성시의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화성시에는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 10대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공식을 계기로 우리 화성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도시로서 다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